학생들 손 소독하며 들어오는 것. 색깔 두꺼웠고 촬영 여기 다 안 찍힐 때 많아요. 뭔가 살쪘나? 두 번째가 조교들이 대구하기 전에 손 소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제가 조교들에게 바이러스 관련 내용 교육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사실 메인인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메인인 것 같아요. 실장이 관련 내용 하나 전달하는 거? 한 가지 더 부가적인 뭔가 더 있다고 친다면요? 네. 쉬는 시간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자, 이게 바로 김대종 선생님이 연구실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이제 가지라고 교육하신 편이고요. 저도 이제 평생 무병장 수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야, 손 소독합시다. 한 번 채팅 하나 더 합시다. 알겠지? 군대 끝에서. 야, 선생님 이쪽에. 무슨 모닝 게임으로서 회사 소재를. 아. 내일 준비는 죽어요. 비비적 비비적 하시고. 대구. 대구. 성빈이 너 아까 했지 않냐? 저 했죠 안 해서. 와,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학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저도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아, 이거 장갑도 하네요? 네, 장갑은 원래 하던 거긴 한데요. 철저해야겠죠. 시작하면서 책 받을 건데요. 책 받으시기 전에 손 소독 먼저 하고 갈게요. 알겠죠? 손 소독 한번 하시고. 오늘 간식은 늘 하던 대로 도넛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걱정이 돼서 안 먹는 학생들은 말씀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앉을게요. 바이러스가 대부분 호흡기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 쓰는 게 이제 최선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예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한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본인이 기침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들은 지금 저희가 직접 질문 나오셔가지고 조교한테 마스크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바로 쓸 겁니다. 아니야, 귀찮잖아가 아니고 어 맞다 이렇게 해야지. 어 맞다. 아 오케이. 야, 나 20분 마스크를 안 끼고 왔어. 아 맞다. 아까 모셨네. 마스크 안 가져왔어요?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여기 마스크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조교님 여기 마스크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아 진짜. 아 잠시만요. 아니에요. 착용하고 네. 어 약간 좀 우와 참치로. 드신 적 있는 거 맞아요. 마스크 쓰니까 바이러스도 더 보호되는 기분이에요. 이렇게 마스크를 제공해주신 유대종 선생님께 한마디. 대종 쌤, 이렇게 저희 건강까지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업로드해주세요. 아 대종 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시고 직접 오셔가지고 마스크까지 물을 제공해 주시는데 아쉽게도 전 마스크 두 개여서 못 받은 게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와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방역에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에 수업 들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걱정 말고 잘 현장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